좀 경기가 재개된 듯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던 또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네, 좀 들어볼까요? 아무래도 분기 실적의 연속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. 네.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도래, 뭐 4분기는 실적에 크게 반응하진 않지만 네. 1분기 실적 시즌 도래 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. 그 임플란트 업종을 가지고 왔고요. 네. 아무래도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 중반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타 뭐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대 바닥에서 일부 아직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네, 네.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되려 최근에 3만 4천 원대에서 조정이 나온 측면, 3만 이하까지 조정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 일단 실적들은 다 3분기까지 양호해 보이는데요. 자, 그 안에서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 매력도는 아직은 덜 오는 느낌이 있는 레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가장 주목할 종목 레이가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그 중국 시장의 진출의 네. 가시화가 이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내년에 실적의 성장이 여타 임플란트 업체들보다는 가장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최근 조정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로 접근 가능하시겠고 목표가는 5만 원, 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손절가는 2만 5천 원을 제시합니다. 네. 자,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 또 새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로 봤고요. 그 안에서 레이를 주목해 주셨습니다. 자,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정보!